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당장 눈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끝나게 추워진 12월이 왔네요. 종강에 방학에 연말까지 겹쳐가지고 컴퓨터 한 대 새로 뽑을까? 고민하고 계셨죠?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19년 12월 추천 견적! 시작 전에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모든 견적에서 하드디스크는 제외했어요. 사용자 성향에 따라 많이 갈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 SSD로만 구성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품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니까 지금 가격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시점의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 영상의 견적은 부품 최저가 기준의 견적이니까 조립비와 세팅비, 배송비 등이 추가될 수 있고 정품 윈도우는 처음 사용자용 기준으로 약 17만 5천원 정도 추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견적의 가격은 현금 최저가니 카드로 결제하시면 약간 더 비싸지겠죠? 방금 말씀도 드렸으니 이제 출발! 먼저 30만원대 구성입니다. 30만원대의 망부석 같은 존재, 2200G로 구성된 견적이에요. 플루이드 모션 같은 기능 덕에 유틸성도 좋은데 내장 그래픽 성능도 괜찮아서 선택할 만한 제품이죠. CPU 자체는 사무용에 좀 더 적합하긴 하지만요. SSD가 웬디에서 마이크론으로 바뀌었는데 하드웨어 자체는 웬디가 약간 더 우세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마이크론이 앞서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론 꼭 이 견적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견적에서도 얘도 쓰고 쟤도 쓰고 그럴 생각이에요. 다음으론 40만원대예요. 가성비 제왕 RX570과 나름 쓸만한 성능의 9100F를 조합해서 주머니가 얇은 분들을 위한 게이밍용 본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약간만 돈을 보태서 지금 보여드리는 50만원대 견적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0만원대보다 게임 성능에서 약 13% 가까이 높지만 가격 차이가 엄청 크지 않거든요. 사제 쿨러로 RC120도 들어가 있으니 이득이겠죠? 60만원대는 선택지가 조금 갈려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3500과 RX570을 조합한 60만원대 AMD 견적이에요. 3500은 AMD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CPU인데 가격이고 성능이고 너무 괜찮게 나와서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놈이에요. 여기에 가성비 제왕이라고 말씀드렸던 RX570을 결합했으니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그리고 케이스가 에코 신제품 6펜으로 구성했는데 케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60만원대 견적 두 번째는 CPU 선택에서 갈라집니다. 9400F를 사용한 견적과 3500을 사용한 견적 둘 중 취향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3500 쪽이 성능이나 출실, 심지어 가격까지 더 메리트가 있는 데다가 9400F 견적에선 램오버도 안 되는데 3500에선 되잖아요? 솔직히 9400F를 갈 이유는 이제 리얼로다가 없어 보입니다. 아! 3500이면 저사양 게임은 방송도 비벼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60만원대 견적입니다. 3500과 1660을 조합한 견적이에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정도 성능 뽑으려면 70만원 초중반까진 가야 됐는데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3500 덕분에 가격 이득을 최대로 뽑을 수 있었네요. 비슷한 성능을 인텔로 뽑으려면 9400F를 사용해야 되는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약간 딸리면서 가격도 9400F가 더 높네요. 와, 엄마? 8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660 슈퍼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갓 3500. 그대 덕분에 난 행복합니다. 아무튼 3500과 1660 슈퍼를 사용한 견적이고요. 사실상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하게 될 견적이에요.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덕분에 게임 성능도 한층 올라갔고 파워도 600W, 쿨러도 한 단계 올린 제품이라 전반적인 구성도 괜찮아진 견적이죠. 1660 슈퍼는 간단하게 1660보단 10% 좋고 1660 Ti에겐 5% 정도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부품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부품 가격 외에 조립비, 세팅비, 배송비 그리고 거기에 정품 윈도우까지 포함하면 지금 이 견적이 100만원대 정도가 될 거예요. 다음 견적은 그래픽카드만 2060으로 업그레이드한 견적인데요. 여기서도 AMD가 더 싸면 9400F는... 아무튼 이 정도면 어지간한 PC방 성능을 슬슬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PC방 부럽지 않은 그런 PC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번 추천 견적에서도 백기사니 흑기사니 컬러 에디션 같은 거 넣어드렸었죠? 별로였다고요? 그래도 저희는 많이 팔았으니까 그냥 보세요. 100만원대 견적은 3500과 2060 슈퍼를 구성한 블랙과 화이트 감성 견적이고요. 둘의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견적에서 CPU만 3600으로 변경하시면 게임과 멀티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PC로 변신합니다. 부품가는 대충 110만원 후반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잘만의 옵티마2 쿨러 가격이 만원 이상 올랐다는 거. 이제 100만원에서 바로 130만원대로 점프했습니다. 3600과 2070 슈퍼를 사용해서 이 가격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성능을 갖췄어요. 6코어 12스레드로 멀티코어 작업 성능도 충분하고 싱글코어 성능도 좋은데다가 2070 슈퍼까지 조합했으니 무슨 작업을 하든 원하는 만큼은 해줄 겁니다. 비슷한 성능을 인텔 CPU로 구성하면 9700F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무려 가격 차이가 20만원 가까이 나게 됩니다. 실제 성능 차이는 5% 안쪽인데 20만원 차이면 갈 이유가 있나요? 9700F는 지난달 대비 7에서 8만원 정도 올랐고요. 9700K나 KF 같은 이 시리즈들 가격이 모두 44만원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9700, 9700F 구매하면 바로 그냥 이거 되는 거예요. 다음 견적은 140만원대입니다. 3700X와 RTX 2060 슈퍼를 사용한 견적인데요. 그래픽카드가 130만원대 견적보다 다운됐지만 그 차액을 CPU와 램에 투자해서 작업 성능에 더 중심을 둔 그런 견적이에요. 3700X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으로 3600보다 더 앞서는 멀티코어 작업 성능을 보여주고요. 32기가의 램이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은 모두 여유롭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니까 게임뿐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방송용으로 사용하셔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견적. 추가로 수냉 쿨러까지 구성했으니까 장시간 사용해도 발열 걱정은 없겠죠. 이 구성 같은 경우는 정품 윈도우와 공임비를 포함했을 때 대략 170만원대 중반 정도로 예상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170만원대 견적입니다. 9700KF와 익스트림 4보드를 사용해서 오버클럭을 염두에 둔 견적인데요. 요번에 잘만 신제품 발표회에서 발표된 CNPS 20X 공랭 쿨러를 구성해봤어요. 성능은 녹2와 위급의 어쌔신3와 비슷하고요. 개인적으로 소음은 어쌔신3보다 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웬만한 중저가 수냉쿨러는 씹어먹는 성능이었고요. 성능도 좋은데다가 수냉쿨러의 약점인 누수 걱정도 없고 디자인도 독특하니까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제품이죠. 가격만 잘 나오면 좋은데. 뭐 게임 성능이야 2070 슈퍼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210만원대 견적은 오버클럭용이란 큰 틀은 유지했는데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먼저 잘만 쿨러에서 EV가 CLC 쿨러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픽카드도 한 단계 올라간 2080 슈퍼로 올려서 게임 성능과 발열 제어 둘 다 강화한 구성이에요. 발열이 잡혀야 오버가 더 잘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240만원대 구성입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보여드리는 구성이죠. 12코어 24스레드에 3900X CPU 덕분에 3사 동시 송출도 가능할 뿐더러 녹스를 써서 멀티로 10개 이상의 게임을 동시에 구동해도 너끈히 버텨내는 그런 견적이에요. 3사 동시 송출을 노리는 만큼 램도 32기가로 구성해서 고부하 작업에서도 사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견적이죠. 이제 300만원대 벽을 뚫은 31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9700K와 2080Ti, 타이치 보드에 G스킬 트라이던트 CL14, 거기에 CLC 쿨러까지 게임만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이상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이상을 구매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보여드리는 게 인지상정.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1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9700K에서 9900K로 CPU를 한 단계 올렸고요. 그래픽카드며 SSD며 케이스며 죄다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까지 끌어올렸어요. 최고 중에 최고만 골라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한 것들은 제외했어요.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900KS가 올코어 5.0이 나오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건 무상 보증기간 1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돈 주고 무상 1년이라면 좀 많이 씁쓸하죠. 극한의 성능을 원하신다면 KS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1년 딱 쓰시고 고장나면 진짜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실 죄송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견적입니다. 이거 빼먹으면 진짜 섭섭하겠죠? 바로 390X를 사용한 멀티코어 작업 맨 원컴 방송 끝판왕 견적입니다.
16코어 32스레드의 390X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세븐즈 벤치마크에서 2700 대비 120%나 향상된 수치를 보여줬고요. 렌더링 테스트에선 3900X보다 15.7%나 빠른 성능을 자랑했어요. 저희가 작업했던 파일의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7분 가까이 시간이 단축이 됐다면 테스트 환경보다 더 무거운 파일에선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3900X가 원컴 방송에서 기록한 CPU 점유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것보다 거의 10%가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제 방송할 때도 2컴 안 해도 된다니까요. 네, 이렇게 추천 견적이 마무리가 됐네요. 저번 달엔 가격이 극적으로 떨어진 제품들 때문에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CPU도 신제품이 나오고 그래픽카드도 신제품이 나온 덕분에 견적을 짜면서 골치가 아프긴 했지만 나름 또 재미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품 가격 외에 조립비, 세팅비, 배송비 이런 비용들이 추가가 되고 정품 윈도우를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저희한테 불법으로 윈도우를 깔아달라고 그래요? 안 깔아드려요. 아무튼 간에 이런 비용들이 추가되면 실제 가격은 안내해드린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견적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려도 컴퓨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